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, 오늘,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, 저와 함께 남은 시간,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. 여러분, 저 살에 걸렸어요. 노래 듣고 올래요. 김나은님의 신청곡, 박지윤의 봄눈. 내 얘기를 들어보렴. 따뜻한 차 한잔 두고서 오늘은 참 맑은 하루지. 박지훈의 봄눈, 그리고 윤지성의 Into the Rain까지 듣고 왔습니다. 윤채원님의 신청곡이었어요. 여러분 죄송해요. 사례가 저를 막았네요. 김나은님이 예디 사례 걸린 채로 제 신청곡 틀어주셔서 감사해요 하셨네요. 제가 아까 지금 라디오를 트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최대한 콘솔로 조정을 하면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여러분 저 사례 들렸어요. 김나은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. 이러고 노래를 틀었습니다. 김초희님이 라디오 끊기는 줄 알았어요. 오늘따라 왜 이렇게 끊기나 했더니 사례였어. 크크크크. 네, 여러분 그 끊기는 게 기침이 너무 나와서 기침 한번 하려고 콘솔 그 마이크 볼륨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서 그래요. 3143님이 안녕하세요.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. 사례 걸리셔도 좋아요. 저는 내일, 아니 오늘까지 제출해야 할 보고서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. 꼭쓸수 있겠죠? 응원해 주셔요 하셨네요.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지금 1년 반 정도 방송을 하면서 사례가 걸린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. 네.